비상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탑이라고 하지 마. 괜찮은데. 근데 나 보이러고 찍었던 말이야. 뼈가 되게 굵고 싶다. 네. 어머. 뒤집어 좀. 다른 데도 굵어요? 남아 선호사상까지. 아주 연예인병이 나서 오늘도 늦어버렸쥬. 미안하쥬. 커피랑 귤까지 챙겼어요. 아니 근데 야 뭐 저거 약간 어머 마지막 입사 왔네. 야 대전 출발합니다. 네 렛츠 고. 그냥 원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원룸 잡았다니까. 아는 형네. 왜 모텔이 편해? 왜 모텔이 편한데? 남자 불러야지. 대전까지 와가지고 또 남자 불러가지고 또 셔터 내리고 셔터 내리려고 또? 대장님 별명 뭔지 알아요? 광명 개미지요. 들어오면은 그 셔터 내리면 아니 근데 나는 원래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자. 누가 있으면 못 자는 남자는 왜 부르는 거야? 남자하고 보내야지. 보내야지. 내리자 언니 쭉쭉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러니까 입 좀 풀고 와. 교정기 좀 빼고. 그런 말 틀린 줄 아니에요? 뭐, 갖다 뺄게. 네, 연락해. 어? 조심 내려가. 내일 봬, 언니. 어, 내일 봐. 이번 대전 여행 굉장히 기대가 되는걸. 응? 건축가라. 물티슈 없니? 쪼쪼. 찾아봐. 야! 어머.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애리 주려고 챙겨온 거야. 대전에 새로운 일은 찾으러 가나봐. 백호는 지금 대전 친구를 만나러 가서 저도 대전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준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의 첫 식사 프레시맨. 뒤집어지게 놀자. 서울처럼 이태원처럼 놀자. 그때도 원래 3일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루 놀고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전주 내려갔잖아. 전주는 뭐가 있니? 전주 남자가 있지. 안 간 지 좀 됐어. 요즘은 거의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지인들이랑 놀거나 술 번개 하거나. 아 신림 술집은 제가 한번 놀던 것 같아. 신림 술집. 어린애들이 많나 이게? 애기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눈깔이야. 그 귀엽게 입고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봤다? 재미가 없는 거야. 옛날 같지가 않아. 몇 달 됐어? 옛날처럼 꽉꽉 차지가 안 좋고 한 절반 정도가 차는데 마스크 다 끼고 있으니까 이거 미남인지 미남인지 추남인지 V라인인지 헬리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두툼한 거 봐.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러니까 뒤집어져 놀자 이번 주. 대전을 이태원으로 만들겠어. 근데 나 브이로그 찍었던 말이야. 그럼 나 오늘 머리 너무 청순하게 잘 된 거 같아. 강아지 같지 않니? 아니 어떻게 다 팔릴 것 같아 오늘. 맞아? 어떡하지? 벌써 취했어. 더 예뻐졌다 너. 예쁘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사장님? 우리 퍼스트 사장님이시죠? 오픈한 지 몇 년 됐어요 여기? 1년 됐어요. 언니 너무 착해. 나 진짜 착해. 저거는 술 따르는데 천직이에요. 술 잘 따른다 얘. 2022년 화이팅. 뼈가 되게 굵으시다. 네. 뒤집어 좀. 다른 데도 굵어요? 다 굵어요. 피부 되게 좋으신데? 뭐 달랐어요? 아무것도 안 달랐어요.
만족 웃음이야? 네. 보들보들해. 아, 보들보들. 옛날 온다. 에르전님 잘 마실게요. 우리 스타벅스 잿빈님의 커피 배달. 언니 얘 탑이야. 어디도 가지 못하게. 형 너무 무서워. 어디도 가지 못하게. 사와 사서. 그러면은 사올까? 사올까? 노래 부르고 있어. 나 사올게. 허니버터치. 수현들. 뭐? 수현들. 나 오지 오징어지. 같이 할래. 근데 나 보이로그 찍고 있는 건 말이야. 두 분 나이가 우리가 언니들이 우리 거의 같이 늙어간 차죠. 88 언니 87이에요? 어머 그냥 그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는 나이. 양키
언니. 남아공사상까지. 언니 약간 선수 안친 아줌마 같다. 와 잘한다. 유진이가 여기 안 데리고 왔으면 여기 알지? 또 집에서 참 자다가 바로 술 마시러 나왔을 텐데. 아까 그 버거킹 남은 감자튀김이랑 처음 먹고 있겠어. 고마워 언니. 어머 나 너무 귀여워 어떡해. 유치원생 같지 않아? 병아리 반? 병아리 반년에 소주 3병씩 마시네. 근데 알지 열무가 또 씁쓸하게만 맛없어. 약간 새콤달콤해야 돼. 거의 맛있겠다. 이곳에 보가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잘 마실게 우디야. 반가워요. 오늘은 쿠폰이자 자 마시자 에리자. 아 우리 에리전이 잘 먹네. 파비주가 더 맛있어. 한 번은 먹네. 그러니까 저는 플라토닉. 플라스틱이겠죠? 플랑크톤이겠죠? 플라스틱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진짜 보자기가 쏙 들어가네 여기. 에리전으로도 있네. 좀 한쪽은 있어. 한쪽은 아닌가? 오른쪽에 있어야 좀 보여. 나 집 안 가니? 네? 또 안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짜 행성하고 앉았고. 둘 다 해봤는데 그냥 둘 다 별로라고 써놓는다. 근데 한 다음은 탑이라고 그랬어. 비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탑이라고 하지 마. 오른 뭐다? 바텀이다. 남자는 어때야 되는데? 반응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와 죽게 이러고 있어야지 또. 바가 죽게 막 이런 거? 생각해볼게. 뭐 생각을 왜 하는 거. 못 보라고. 둘러볼게? 그 얘기야. 둘러보고 올게 이것도 아니고. 너한테 펄럭펄럭한 게 매력 있잖아. 비글미가 있는 게 좋지. 여기는 비글미야 그러면? 바텀한테 비글미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천방지축하다. 우리 우기 우기는 우리 우기 우리, 우리 언제 우리가 우리 우기가 있어. 아까 존나 싫다네. 너희는 아니잖아. 우리나라. 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라 그래. 어쨌든 너희 엄마. 너 친구가 친. 그러니까 여심 녹이는 거가 있어. 술도 좀 따라주고. 그게 여심 녹이는 거. 그냥 술 따라주는 거.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너는 약간 형식적으로. 제가 따라줄 때 같이 늙어가는 척 제가. 맞아 맞아. 남자 따로 다르지.